근데 고음 낼 때 막 네. 이렇게 틀어서 내는 것보다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시원하게 네. 낼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We could have it all 이렇게 올라가니까 되게 네. 불안해요. We could have it all 있는 그대로를 딱 내면 되는데 네. 이거를 막 두려워한다 그래야 되나? 네. Wanna be in love, wanna be in love for real. 산을 헤매고 있어 지금. 나침판을 좀 줘야 될 것 같아. 감정이 없잖아 지금. If I could take you away, pretend I was queen. 감정이 있고. Everybody's talking how can be in love, but I won't. 이렇게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. 그게 없고 그냥. 그래 이 가사는 이거고. You don't fade, you don't fade. You got everything you need, especially me. Yeah. 네, 제이슨 브라즈는 진짜 음악을 즐겨. 사람을 춤추게 만들어. 근데 이 친구는 사람을 처지게 만들어. 봐봐. You make the call to make my day, and your message say my name. 그냥 이렇게 하고 있잖아. 기타는 끊어. 아. 근데 목소리가 안 끊어져. 자, 한 번만 더 해보자. 우리가 흥겹게 해줄게. You don't fold, you don't fade. You got everything you need. Got it all. Hey, in your message, say my name. If it's me, oh. 그냥 질러봐요 한 번. If it's me, oh. He gives me love. 내 소리 이겨야 돼. If it's me, oh. 모든 음을 밀어서 올리니까 자신만의 새로운. 저는 성수진 양을 캐스팅하겠습니다. 네. 의외죠? 좀 많이. 이 친구가 좀 더 제 나이에 맞는 노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목소리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거든요. 난 준영이 오빠 노래 어울릴 것 같아.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. 어 달라. 내게엔 너밖에 안 들려라. 왜 이런 노래를 지금까지 안 했지? 어색, 너무 어색합니다. 그때 절대 난 이런 걸 너무 바꿔주고 싶었어.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였나. 아, 목이 분명히 안 좋네요. 목이 안 좋은데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올드하게 들리지 않았어요. 전혀 올드하게 들리지 않았어요. 아, 정말 좋은 조합이었네요. 네, 박보현 이런 말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오늘 SM에서 모시고 갔던 참가자들이 눈부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. SM의 이승환 사장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저는 부하 씨를 부사장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몇 팀은 이렇게 눈부실 발전을 이뤄냈다는 건 부하 씨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. 감도 가지고 왔고 그 딴딴한 소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수진 씨한테 놀란 것도 있지만 도화 씨한테 더 놀래요. 성군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무대가 기타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전부였었단 말이에요. 단순히 통기타에다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아니었구나. 이제서 박예담이 확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정말로. 왜 자꾸 만들어서만 데려가세요? 재능을 발견해서 꺼집어내준 도화 씨한테 진짜 더 큰 박수를 치고 싶어요. 진짜로. 저 YG 왔으면 아마 전 못했을 거예요. SM에서 추가로 캐스팅할 친구는요, 이진우야. 네, SM으로 캐스팅하겠습니다. I love you, baby. Quite alright, I need you, baby. Lonely night, I love you, baby. Trust in me. 비밀정기라 그랬잖아요, 제가. 깨끗하게 SM에게 졌습니다. I love you. I love you. 숨차지? 네, 엄청 숨차. I love you. 숨차지. 소리 없이 날 따라오며 비춘 건 finally 날 알고 감싸준 거니. 노래할 때 오히려 춤을 추고 노래 안 할 때 춤을 안 추네. 머리 이렇게 흔들면 아 이렇게 소리가 바뀌잖아요. 혼자였다고 Don't be afraid. 고음
치실 때 소리를 뒤로 자꾸 이렇게 보내셔서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데 최하정님은 고음을 내실 때 넓게 썼으면 좋겠어요. 소리가 좁게 들려가지고. 이거 허밍으로 화음 쌓을 수 없을까? 헤드나 이렇게 깔아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네. 좀 크로스 되게. 네네. 예, 네, 뭔가 확실히 진짜 코치를 잘해주셨어요. 네. 그냥 콕 집어서 여기는 누가 누가 이렇게 가고 딱 퍼즐을 맞춰봐 하고 딱 이제 조각을 딱 주신 거예요, 저희한테. 별말 안 했는데도 다 들으시려고 하고 다 반영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느꼈거든요. 그래서 보아 코치님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너랑 있을게 이렇게 지쳐도 돼 내가 지현아 네?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멜로디 외워 알겠습니다 자 꽃다발과 5,000만 원 상... 노재 씨는 확실히 안무를 짜시기도 하셨고 약간 리듬 타는 게 정말 나노의 리듬과 스텝 하실 때 그 골반 무브가 너무 좋았어요 나도 약간 저렇게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 들었고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진 모르겠어요 빨간 사과를 건드리면서 십자가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떨어지면서 모든 룰이 파괴가 되고 시작이 돼서 결국엔 남녀 모두 파괴가 되는 스토리로 보였는데 하나씩 읊어주시면 해석을 해주시는 그 모습이 인정받는 느낌 있잖아요 맛있게 밥 차려줬는데 밥 맛있다라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굉장히 다운로우하고 스텝은 묵직하지만 상체의 가벼움 하지만 컨트롤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박자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묵직함 똑같은 의상을 입고 나왔던 팀이 남녀 구분이 어려웠던 그냥 춤 하나로 성별의 차이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고 너무 잘 봤습니다.